다 같이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이거 며칠 계속 몇 명, 한 명, 한두 명씩 빠졌어가지고. 합시다. 근데. 네. 아, 이뻐. 어머나? 머리카락이 감당이 안 돼. 아,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맞아, 얼굴이 때로 가려지네. 내 머리에 맞았지. 나 너무 세게 맞네. 진짜 세게 맞았어. 근데 진짜 잘해. 야, 미고 비비 같아 이거. 와. 와.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은 프리 느낌이 안 나고 안무 느낌이 나버리니까 그때 그때마다 뭐 의상에 맞게 바꾸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에너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건강미가 춤에서도 좀 많이 뿜어져 나오고 힘도 좋고 디테일도 좋고 표정도 좋으니까 약간 튼튼해요, 춤 자체가. 밥 먹어요? 밥 먹자요. 네. 먹자요, 먹자요. 팝, 팝, 팝.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 왜 못 먹어? 아. 내일 뮤비라. 내일 계속 배를 오픈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항상 이렇진 않고. 뭔가 좀 이번에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가지고. 한 입은 괜찮겠지? 내일 뮤비인데? 김밥 하나 괜찮지 뭐. 뭐 아. 이거 약간 살 안 찌겠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아 귀여워. 나 핸드폰 한 번만. PT쌤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꼭 읽었어! 읽었어! 뭐래, 뭐래? 액션! 괜찮네. 오케이!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된대. 조금만. 남 책임으로 하고 먹으려고. 맞아요. 아, 완벽하게 알죠. 맞아요. 꿀맛이죠, 꿀맛. 너무 맛있죠. 나 마지막 입만 먹겠어. 고수야? 아니 그냥 상추. 아. 끝이래. 와. 두 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조금만 먹겠다고 약속했어요. 와. 잘 먹을게. 혹시 뮤비 촬영 끝나면 제일 먹고 싶으신 게 어떤 건가요? 삼겹살이랑 냉면이랑요. 순두부찌개랑요. 라면. 야, 맛있겠다. 라면에다 계란 풀어가지고 치즈 얹어가지고 먹고 싶어요. 시원한 소맥. 아, 소맥. 뮤비 촬영 끝나자마자 거기서 말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또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왜냐면 자꾸 배고프니까 뭐라도 해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많이 붙여진 타이틀은 약간 콜라보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스타 때 댄스도 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댄스곡을 하게 됐죠. 좋아, 좋아, 좋아. 가는 곳은 홍천 쪽이고요.
서핑하러 가요. 사실 지금 조금 힘든데 이제 앨범 활동 시작하면 못 가니까 가서 한번 시원하게 당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재미없잖아요. 근교만 나가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핑에 빠지면서 일이 아닌 내가 뭔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취미생활이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없을 때는 두 번. 아. 안녕하세요. 왔냐싸? 어, 왔어. 왜 차 안 막혔어? 네, 오늘 진짜 막히던데요? 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다 찍었어? 아, 보여줄까요? 어, 한번 봐봐. 궁금하다. 너 느낌 괜찮다, 되게. 어,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아... 약간 이런 컨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그래서... 일단 춤이 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일입니다. 어, 혹시 어? 누군지 어? 아세요? 어? 알죠. 누구예요? 그 예전에 UP 멤버였던. 어, 맞아요. 네. 야, 진짜 인기 있던 말인데. 난리도 아니었어. 네. 지금은 소유의 서핑 선생님. 네. 어머나, 진짜 잘 타세요. 맞아. 잘 타세요. 말도 안 된다. 와. 스트레칭 좀 하고 네. 준비되면은 일단 롱보드부터 한번 나가볼까? 네. 롱보드부터. 아,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먼저 딸려가다가. 야, 아, 시원하다. 야, 아주 멋있다, 저거. 오케이. 참고로 저는 어, 뭐 춤춘다. 또 신났어. 야, 진짜. 그리고 하체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연락했다, 다리에. 준비하고 약간 높을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즐기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쉬는? 지금은 약간 뭔가를 좀 잘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걸로 에너지 소비도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를 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40분! 그렇게 수유는 서울에 도착했다. 니코링한테 전화해줘. 니코링이 누구지? 니코링? 코링? 니코링? 여보세요? 뭐해? 나
비비아 보이. 카라 니콜이. 아, 니콜이. 아, 와. 카라 니콜이. 아, 니콜이. 와. 니콜이랑 친구인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거의 데뷔 때부터. 네,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좀 친해졌어요. 밥 먹었어? 나 아직. 밥 먹자. 아직 시간이 없어. 뭐 먹을까? 또 냉면에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유튜브에 나왔던 거, 너 유튜브에 나왔던 거. 삼겹살. 와, 신발 64켤레. 야, 집 이쁘다. 예쁘다. 이사 간 데구나. 네. 야. 야, 집 잘 꾸몄다. 예쁘다. 진짜 예쁜 거 많다. 아,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제가 흰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아띠라는 남자 고양이 반려묘와 그다음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임시 고양이로 살고 있습니다. 어? 여기 갔어?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그러니까 아띠는 제가 5년째 같이 있고요. 새끼 고양이는 지금 구조된 아이여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임시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키운 건 대단하다. 아. 예스, 예스, 예스. 하이. 오랜만. 완전. 우리가 오랜만이다. 맞네, 맞네. 너 차 갖고 왔어? 아니지. 응. 맥주 한 잔? 아. 역시. 예스. 근데 어떻게 빠져야 할 힘이 있었대? 니콜 씨도 운동 엄청 하셨어. 나도 니콜이 365 복근이 있어요. 야, 짠. 복근이 있네 진짜. 와, 저렇게 술을 먹는데 복근이 어떻게 365일 있지? 예스. 맥주 광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너무 쿨하게 멋있게 먹지 말고. 이러면 훨씬 더 느껴질 것 같은데. 다들 막 얼컥벌컥. 저 직접 해드시는 거구나. 네. 냉면은 저희 동네에 네. 유명한 냉면집 있어가지고 포장해서 포장해서 먹었어요. 네. 맛있는 냉면집과 또 맛있는 삼겹살에서 같이 콜라보해서. 이야, 맛있겠다. 아, 잘 먹어. 아, 냉면 먹고 싶다. 둘이 얘기 안 하네. 야. 찐친이다, 찐친. 약간 최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냉면. 엄청 좋아요. 그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변기 얘기 나오잖아요. 변기? 그 다음날 이제 좀... 아, 푸드득 푸드득. 아프다. 매울 수 있다.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꽤 맵거든요, 저기. 괜찮아요. 원래 옛날에 닭발이었으면 약간 요즘 닭발이랑 냉면이랑 요즘 좀 고민해요. 어, 그 정도로. 어머나, 어머나, 너무 잘 드신다. 아, 옷에 찼어. 야. 아우, 배고파. 스킨을 제대로 하시는구나. 아니, 매운 거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아, 좀 살 것 같다. 야, 거의 고추를 또 먹어. 아. 근데 스트레스가 야. 확 풀리죠, 어떻게 완전, 보면. 완전. 나 어저께 멜리 산책하면서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어. 근데 기비투미가 나온 거야. 서른이 넘기 되게... 전에 결혼을 할런지. 근데 되게 뭔가 마음이 허무한 거야.
역시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은 못했네. 어떻게 점점점 이런 느낌이 되게 뭔가 그때 분명히 너가 처음 노래 들려줬을 때 너무 멀게 느껴졌잖아. 응. 그때 맞아. 많이 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을까? 너가? 아니면 우리가? 아, 나? 오늘... 아, 내가 봤을 때 너도 결혼 늦게 할 것 같아. 약간 원하는 어떤 그런 나이가 있어요? 저는 약간 결혼에 대한 이렇게 환상까지는 아닌데 제 최종 꿈은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늦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좀 내 몸이 건강할 때.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가 처음 친해진 게 몇 살이지? 21살이나 22살. 만남의 장소만 기억나. 호주였고 뒤풀이 자리였고. 호주? 와. 우리가 친해진 계기가 정확히 뭐지? 맨날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네. 근데 니콜이랑 친해지게 된 게 그 호주가 뭐냐면 케이콘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 네네. 되게 비슷했던 게 니콜이랑 저랑 그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요. 어디에 운동, 뭐 런닝을 뛰고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항상 술을 먹고 다음 날 운동. 이제 그런 패턴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근데 우린 둘이서 술 많이 마셨어. 맞아. 난 항상 네가 부르면 항상 마음 먹고 나와. 맞아. 지금도 마음 먹고 나와. 나도 너 말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데 유일한 베프라고 생각해요. 소중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대화하기 편한 친구예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약간 그런 거였어. 이제 어렸을 때는 힘으로, 회기로 막 데드리프트 막 80 들고 막 이랬는데 80까지 했어? 어, 멋있다. 진짜 멋지다. 너는 20살 때 다이어트 어떻게 했었어? 난 그건 있었어. 한 번 복근 생기니까 되게 부담감이 생겼었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그거 있어. 뭔지 알아. 뭔가 없어지면 쟤 풀렸네. 뭔지 쟤 뭔가 낫네. 이게 딱 생길까 봐 이게 되게 그때부터 18살 이후로 풀릴 수가 없어. 12년째. 야. 맨날 몸무게 재는 그걸 너무 싫었어. 나도 그때는 몸무게 진짜 매일매일 재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냈지. 꼼수를. 어떻게? 어떻게? 머리카락을 잡으면 몸무게에 빠져.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뭐라고? 뒤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아 잡아주면? 네.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무게 막 이랬어. 그래갖고 너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나 머리 좀 잡아줘 할 거 아니야? 나 머리 좀 잡아줘. 너 머리 이렇게 잡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 너 올라가잖아? 올려야 돼, 힘을 줘서. 내 힘을 했었어. 아, 진짜로? 매끄럼 정도 빠져요? 저러다 20kg 머리카락 잡아주니까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 맞아. 저렇게 해서 연습생 때는 저걸로 연맹했었어요. 나 연습생 때 내가 먹은 거 쓴 일기장 있어. 내가 이렇게 먹었다고 막 이랬었거든? 제가 며칠 전에 저거를 찾았어요. 야, 왜 이렇게 디테일해? 장난 아니지. 보통 그런 거 쓸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벌비 연습생 때 썼던 아, 내가 뭐 먹었는지 수요일. 네, 수요일이야. 사과 반쪽, 밥 세 젓가락, 너비아니 한 개, 저런 김치. 걸 썼었어. 저녁을 안 먹었네. 아~ 그 다음 날이 말이 안 되는 식자들 하나 말해줄게. 따랑콩 다섯 숟가락, 팥물, 고구마 한 입. 저녁 7시에 까만콩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저게 어리니까 버티는 거지. 맞아요. 사실 몸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녁 까만콩, 맞아. 팥물. 왜 그랬대? 무슨... 이때 왜 이렇게 까만콩을 좋아했지? 계속 까만콩을 먹었네, 내가. 야, 너 연습생 때 마를 수밖에 없네. 그럼 연습생 때 제일 말랐을 때랑 이제 비수기 때 찍는 거랑 몇 킬로 차이나요? 10kg 정도 차이 나. 진짜? 안 쓰러지고 하는 게 신기한 거야, 진짜. 저게 어리니까... 그래서 계속 몸무게가 있어, 다. 50.9, 50kg, 50.6. 저때 48kg 막 이랬어요. 와. 말도 안 된다. 제 키에 48kg면 키가 진짜, 있는데 진짜.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말라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속상해. 거야. 그러니까. 사실 53kg도 마른 건데. 47kg이 목표였구나. 아 그리고 근육량을 보세요.
저 키로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빼고 나니까 먹는 거에 집착이 생겨요. 아, 저거 지나고 맞아. 나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삼겹살 한 근, 동화냉면 두 접시. 두 접시까지는 못 먹어요. 빼는 것도 빼는 건데 건강하게 빼야 된다는 게 되게 세니까.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 기준이 되게 확고하네. 너는 확실히 확고하잖아.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가. 건강한 그 느낌이 생기면서부터 약간 좀 내려놨지. 아, 마른 건 나와 어울리지 않아. 건강미가 있고 라인이 딱 살아있는 걸 좋아하니까.